요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마침 영상 올린 다음에 배고파요 라는 댓글을 보면 답글로 난 배부른데 이런 댓글 다는 상상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자, 하나팬 아니고요. 식당 이름은 모미모미입니다. 이름부터 귀엽죠. 이곳은 일본 가정식을 파는 곳인데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일본 가정식 에? 하지 마시고 가져오잉. 모미모미의 대표 메뉴는 연어장 정식입니다. 뭔진 모르지만 아무튼 감성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사이다만 먹습니다. 술은 정말 거의 안 먹어요. 밑반찬엔 암수인지 모르겠지 귀요미 새우장 깨뿌린 밥이 나온다. 개꿀이다. 메인 요리인 연어장 양파, 와사비, 연어가 싱싱해 보이는 개꿀이다. 같이 온 일행은 큰 새우장 밥을 먹었어요. 근데 기본 밑반찬은 같은데 깨뿌린 밥이 아니고 반숙 계란밥이 나왔네요. 연어에 양파 올리고 와사비 올리고 한 번에 먹어주다가 느끼할 때쯤 사이다 한 모금 해주면 그게 인생이고 그게 행복입니다. 떡상에 가는 집값과 그에 비례해서는 오르지 않는 제 월급과 늘어만 나는 제 빚과 문닥터를 보고 있으면 인생 무상을 느끼는 최근이에요. 근데 또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행복을 느낍니다. 자, 구독자분들은 이걸 얼마나 먹고 싶을까? 이 영상을 시작으로 먹방 영상을 아마도 제 거 말고 다른 분 것도 한 두 개 정도 더 보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약 올리는 기분에 아무튼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보면 현실 도피라고 생각하고 그 돈 아껴서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하지만 이 돈, 이 14,000원짜리 연어장 정식 돈 아낄 바엔 제 행복을 먹지 못할 바엔 차라리 주식 어플 지우는 게 더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돈 하지 말라는 소리를 유튜브에서 참 많이 보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돈 거리면 안 되고 스스로한테는 어느 정도는 돈 거려야 세상이 왔습니다. 행복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을 좋은 가격에 좋은 시간에 좋은 장소에서 먹으면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약 올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